캘리포니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유는 또 있다. 무엇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세크라멘토 캠퍼스의 스마트 그리드 연구센터. 이곳은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한 일종의 성능 시험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이곳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자가 주장하는 성능이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를 실험한다. 또 세계적 표준화의 가능성도 가늠해 본다. So, we are the proving ground. We are a living laboratory. We're going to be implementing a lot of these same technologies throughout our campus and throughout the Sacramento region and demonstrate to the rest of the state, the rest of the country, and the rest of the world that, in fact, smart grid can become a reality and will be energy efficient and financially affordable for everybody. 이 연구소는 이런 과정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전기공학에 뛰어난 이들과 IT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전 도시의 스마트 그리드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학을 통해 배출된 전문가만 2만 명 이상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녹색 교육과 연구에만 연간 7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I think that the best thing that governments can do around the world is to have demonstration projects, to showcase in smaller communities how the benefits apply and then translate into the larger, broader audience in their countries. We need to show it that it works. People are not ready to just invest on something because we've told them that it is nice and glitzy to use all these new technologies. We need to show the value added that we bring to it. 스마트 도시로 변화하는 전 세계적 추세는 우리가 거주하는 집의 모습도 바꿔놓고 있다. 패시브 하우스 또는 스마트 홈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집인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이 담긴 집이다. 스마트 홈은 태양광을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 태양 전지판에서 빛을 모아 변환 장치를 거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지열도 이용된다. 땅속 온도가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리를 이용해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을 할 수 있다. 스마트홈은 단열 기술로 무장된 집이다. 첨단 단열 공법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다. 거실 천장은 최대한 자연 채광을 활용한다. 환기 장치가 있어 내부와 외부의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창에는 전동 차양을 설치한다. 여름엔 일사량을 조절하고 겨울에는 복사열의 손실을 줄여준다. 차양 각도에 따라 이를 조절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전기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전력 시스템도 설치된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다. 태양에너지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소형 발전 장치들에 의해 배전망으로 접속되고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때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전력망의 중앙통제소가 스마트칩이 내장된 각 가정의 전기 제품에 신호를 보내고 사용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마트홈의 또 다른 목표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로 하자는 것이다. 스마트홈에서 살고 있는 연구원 주홍진 씨. 컴퓨터 작업 중인 그가 전기 사용으로 발생시킨 탄소는 제로. 일반 가정에서 이때 배출하는 탄소량이 0.7kg인 것과 대조적이다. 주홍진 씨가 전기를 사용했지만 탄소 배출을 하지 않은 이유는 건물에 설치된 태양전지로 전기를 생산해 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따뜻한 물을 틀어 머리를 감는 주홍진 씨. 그러나 그가 온수 사용으로 배출한 탄소량은 역시 제로.
일반 가정에서 하루 온수 사용으로 배출한 탄소량은 1.2kg. 똑같이 온수를 사용했지만 주홍진 씨의 탄소 배출이 제로인 이유는 지붕에 얹어진 태양열 지별판 아래 관을 따라 흐르는 물이 열에 의해 데워져 각각 온수와 난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겨울철 따뜻한 난방 역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땅 밑에 지열을 이용한다. 땅속 150m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 열 교환기를 설치해 지열을 전력으로 바꾸면 탄소 배출 없이 바닥을 데울 수 있다. 기온이 내려가는 밤이 되면 스마트 홈의 시스템도 달라진다. 먼저 창문에 차양이 내려간다. 낮 시간 동안 집안에 축적해두었던 열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실내 난방기구에서 발생되는 복사열이 밤에 반사되도록 해서 실내 온도를 높이기도 한다.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집. 또 단열 효과를 통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그린 테크놀로지의 집합체, 바로 스마트홈이다. 스마트홈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달라질 생활 문화가 또 있다. 바로 자동차 문화다. 전기차는 스마트 그리드가 있어야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전기차가 동시에 충전되려면 스마트 그리드에 의해서 전력량이 분산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일반 차와 뭐가 다를까? 1년 동안 3천여 대가 팔린 일본의 전기 자동차. 이 차는 100% 전기로만 운행된다. 가스 배출구도 없다.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차의 동력은 엔진이 아닌 배터리. 전기차는 차에 저장된 배터리의 전력을 이용해 모터를 돌리고 또 바퀴도 돌리고